전체 카드 중에서 에이스 카드만 따로 빼내겠습니다. 클럽 에이스, 하트 에이스, 스페이드 에이스, 다이아몬드 에이스까지. 에이스 카드 4장은 바닥에 뒷면으로 놔두겠습니다. 3장의 카드를 각각의 에이스 위에 올릴 건데요. 첫 번째 카드 위에, 두 번째 카드 위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스페이드 에이스가 있는 자리까지 3장의 카드를 각각 더했습니다. 한쪽 에이스를 잡아서 카드 사이에 놓고 다시 카드 뭉치 사이에 놓고 합칩니다. 두 번째 뭉치에 있는 에이스 카드도 카드 사이에 넣고 카드 뭉치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세 번째 뭉치 에이스 카드도 다른 카드 사이에 넣어서 뭉치에 합칩니다. 마지막 스페이드 에이스가 있는 카드도 올려서 살짝 흔들어주면 중간에 넣었던 에이스 카드가 모두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4장의 에이스 카드가 필요합니다. 스페이드, 하트, 클럽, 다이아몬드. 카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스페이드 에이스가 한쪽 끝에 있도록 놔두시면 좋습니다. 세 장의 카드를 제가 펼칠 때 왼손 엄지로 한 장의 카드를 밀어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카드 위에 세 장을 앞면으로 놓고 바닥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의 카드를 놓는 거죠. 그 다음 뭉치 2번, 3번 뭉치도 똑같이 세 장처럼 네 장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드 에이스는 세 장의 카드를 보여주고 그 세 장만 올립니다. 네, 나머지 세 개의 에이스 위에는 뒷면 카드가 한 장씩 더 올라가 있죠. 카드 덱을 왼손에 쥐고 첫 번째 뭉치를 올려서 합친 뒤에 세 장의 카드를 뒤집고 그 다음 카드를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사람들은 이 카드가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 뭉치도 세 장을 먼저 보여주고 뒤집어서 사이에 집어 넣습니다. 세 번째 뭉치도 똑같이 카드를 합친 뒤에 세 장을 뒤집고 네 번째 카드를 카드 뭉치 중간에 함께 넣습니다. 마지막 스페이드 에이스가 있는 쪽은 펼쳐서 보여주고요. 이때 왼손에 들고 있는 카드 덱에서 세 장의 카드를 브레이크 걸어줘야 합니다. 에이스 세 장이 지금 탑에 있는 상태죠. 네 장의 카드를 겹친 뒤 카드는 지금 일곱 장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스 네 장과 다른 카드 세 장 카드를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마술을 보여줄 때는 손목 스냅을 주면서 뒤집어주면 신기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에이스로 바뀌었으면 카드 4장을 보여주고 마술을 마무리합니다.